전쟁에서는 적만이 아니라 원수와도 싸워야 한다. 내가 튼튼하게 설계한 엑소라 해도 유로파의 가혹한 겨울은 견딜 수 없지. 잊지 마라. 설정은 가상이지만 가해지는 피해는 실제라는 것. 처럼 움직이는 몸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못할 짓이 없다. 그런데도 넌 아무 생각 없이 위험을 감수하는구나. 짜증난다는 얘기다.
나는 그때 그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놀이가 도무지 즐겁지 않았다. 지금도 마찬가지. 너도 이제는 할 만큼 했겠지.